근데 이번 서머 때는 트로피 올릴 때 뭔가 좀 스프린트 때만한 느낌이 안 났어요.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간다 생각하고 불행한 시간은 진짜 좀 오래 지속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한 지 별로 안 됐지만 되게 그냥 짜릿했던 것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스프린트 우승한 트로피이기도 하고 로드컵도 남아있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로드컵은 저에게 있어서 한 해의 가장 큰 목표고요. 이제 앞서 우승했던 스프링 썸머는 다 롤드컵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아무래도 롤드컵은 세계적으로 이제 잘하는 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승을 한다면은 이제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에게 롤드컵은 2014년에는 우승할 때에는 사실 크게 기쁘지도 않았고 목표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끝나갈 때가 되니까 잘해가지고 꼭 우승하고 싶은 정말 꿈 같은 목표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3등보단 2등이 좋고 2등보단 1등이 좋고 결국 최고로 높은 1등을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우승을 해왔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누구든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T1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고 e스포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을 남겨보겠습니다. 저는 페이커니까요.